부를 거야. 아니 그게 아니고 수평이 안 맞아가지고. 부를 거는 원상관. 그러니까 원상관. 빛단사. 아니 그거 때문에 그런 게 잘 보이지. 너 앞머리를 그래? 네? 청양고추 같은데? 청양고추 같다고? 자 그럼 42쪽부터 한번 볼게요. 42에 몇 번? 그게 몇 번? 제이나? 저 46. 46? 그러면 여기부터 한번 볼게. 우리가 46이죠. 46에 몇 번? 6번. 1번부터 한번 볼게요. 1번. 오늘 딱 세 문제만 보고 넘어갈게. 좀 봐봐. 서울에서가 ADM. 부산까지도 ADM. 기차로도 ADM. 걸린다. 걸린다가 동사고요. 얼마나가 의문사. 그러면 주어는 뭐냐? 주어는 시간이 걸린다라고 할 때, 여기서 알아야 되는 두 개는, 두 가지는, 첫 번째, 여기서. 첫 번째는, 어디 어디에서부터 어디 어디까지. 네. From 프로스. 첫 번째 알아야 될 거, 전치사 from to. from은 서울에서 하는데, 여기는 이제 from 다음에는 뭐가 뭐냐? 출발지. 출발하는 장소. 방금 시작했는데. 아니, 내가 먼저 하다가 시작하니까 쑥방요. 그리고 to 다음에는 뭐가 뭐냐? 뭐라고 하죠? 도착지. 그래, 그렇지. 도착지. 줄을 써야 돼. 아니야? 줄을 써야 되고. 두 번째는 시간이 걸리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it takes, 이렇게 쓰는 거죠. It takes 시간. 의문사.
여러분 중에. 여기서는 뭘 틀렸지? 제인이는? 어? 어수는 어떻게 써야 돼요? 이건 사람 그냥 주어네? 그러면 여름과 겨울 중에는 뭐라고 표시해야 돼? 에일리언? 그러면 어느 것이니까 어느 것을 위치를 써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의문문에서 제일 먼저 의문사가 와야 돼. 근데 위 어느 것이 할 때 아 그냥 주어 이건 주어가 아니고 주어가 있네. 그죠? 좋다. 동사. 그럼 동사는 여기서 무슨 동사를 써야 되지? 일반 동사예요? 비동사예요? 어떤 동사야? 일반 동사야? 왜? 좋다니까? 어, 좋다. 맞네. 좋다는 뭘 써야 돼? 마이크? 가자. 그러면 맨 앞에 뭘 써야 돼요? 일반 동사니까. 두나 더즈를 쓰고, 주어를 쓰고, 동사원이요. 이렇게 쓰면 되겠네? 맞니? 어, 해볼게요. 조용히 해볼게요. 어디 있어야 돼요? 밤에 자꾸 무슨 짓을 하는 거야? 해볼게요. 근데 여기 켰어. 어, 그 다음에. 어, do you, 그 다음에. like, better, 그 다음에. 어? 그치, 그치, summer. or winter. 중에 하나를 쓰는데 주어가 유니까 두를 쓰는데 맞지? 자 그 다음에 라스트 50조 어 볼게요 50조 50조 게 몇 번이었더라? 이거죠 4번 어. 4번에 너의 사촌은 주어는 너의 사촌은 공부할 예정이니 어디에서 이번 주말에 아웃당 의문문에서 제일 앞에 쓸 거 의문사 맨 앞에 의문사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동사는 공부하다인데 할 예정이다를 going to로 쓰는 거야. 그치? will이 아니고 be going to로 쓰니까 어디 써야 돼요? be가 비동사가 먼저 오고 주어가 오고 going to 다음에 동사원이야. 이렇게 오겠네? 그치? 그리고 뒤에는 adl 이렇게 쓰면 되고 한번 해볼게요. 맞나 한번 보세요. 준서 색깔 쨍하게 예쁘게 나오죠? 에? 뭐라고요? 해볼게요. 어디에서, 니까, where. 주어는 누구야? 너의 사촌. 너의 사촌은 3인칭 다수죠? 그러니까 is your cousin. going to study 언제? on 이번 주말 on this weekend 맞아 준서 어 그래서 사촌인데 누구 사촌인가 이거를 잘 봐주시고 얘가 3인칭 다수니까 비동사는 됐죠? 오케이. 아직 채점도 안 되는 사람 있어요? 짠!
그럼 또 나 한 번 넘겨볼게요. 명사 해볼게요. 명사. 자, 보자. 명사 한번 보세요, 명사. 자, 명사라는 건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명사라고 해요. 그래서 크게 나누면 두 개로 나뉘어요. 셀 수 없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셀 수 있다는 건 하나, 둘, 셋, 넷. 이게 셀 수 있다는 거고. 그치? 셀 수 없다는 건 추상적인. 그러니까 요거 셀 수 없다는 건 누가 이제 평범하지 하나밖에 없어서 셀 필요가 없어. 그걸 고유명사라고. 밤마다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똥머리를 이쁘게 하고 앉아있는 우리 춤을 잘 추는 윤진이는 한 명밖에 없죠. 그죠? 어? 뭐 이렇게 줄까? 춤을 잘 추는 윤진이. 아 윤진이 하나밖에 없네. 그런 걸 고유명사. 많이 아프다고. 두 번째는 추상적. 분명히 존재해. 예를 들면 우정. 사랑보다 우정보다는 가까운 우정. 우정 분명히 존재해. 그쵸? 어떻게 생겼죠? 예쁘다. 그런 거를 추상명사. 세 번째는 물질명사. 물질명사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소금, 설탕, 밀가루, 물. 물. 얼음도 돼요. 그치. 커피, 좋다. 얼음 돼. 특정한 금땡이도 돼. 금. 특정한 모양이 없는 거. 금 녹여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금빠 되죠. 이렇게 만들면 두꺼비 되죠. 금 두꺼비 되죠. 어? 이렇게 만들면 금반지 되죠. 그런 거를 물질명사라고 하고. 셀 수 있는 명사는 볼까? 어떻게? 1번. 보통 명사. 2번. 집합 명사. 집합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이런 게 크라우드. 이거로도 쓸 수 있지만 구성원을 강조하는 거야.
집합명사로 보면 우리 가족 전체를 봤을 때 하나로 봐서 is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뭐가 웃긴데 이거 아픈데? 이게 왜? is로 쓸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은 4명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얘를 두성어 한 명 한 명을 강조하니까 얘는 복수로 쓰고 복수지 복수할 거야. 자, 그럼 봐라. 얘는 쓸 수 있으니까 얘는 단수냐 복수냐로 결정을 해야 되죠. 하나냐 여러 개냐, 그치? 진짜지냐 이건데. 근데 얘는 셀 수 없는 명사는 어때요? 셀 수 없으니까 항상 무슨 취급해? 얘는 항상 단수죠. 셀 수 없는 애는 하나여도 단수고 못 세니까 단수고 어떻게 생긴지 몰라. 충고 이런 거 어떻게 생긴지 몰라. 정보도 몰라. 표정 킹 맞네? 자, 그러면 이제 보통 명사에다가 선생님이 이제 설명 해줬으니까 이 책을 보고 여기 보통 명사에다가 필기하면서 예시를 한번 써보세요. 있는 거 똑같이. flowers, on, and 이렇게 써보세요. 지금 필기하는 거 선생님이 한번 검색해볼 테니까 직접 써보세요. 하루 종일 발라 립밤을. 하나도 안 써. 필기 읽어봐. 빨리빨리 해요. 아니 출판 필기 제대로 하라고. 차이죠 소리가. 자, 그럼 예문을 볼게요. 자, 첫 번째 셀 수 있는 명사 중에 보통 명사. 저 보통 사람입니다. 믿어주세요. 그래서 소년, 책상, 개미. 하나면 어나 언을 붙여야 돼. 차이는 어와 언의 차이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면 언. 모음이 아니면 어. 잠시 화상을 났어? 아? 어. 그리고 단수면 그렇게 써야 되고 복수면 뒤에 s를 붙여. flowers, chairs, elephant, eyes. 야, 선우야, 널 죽여버리겠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집합명사와 공진명사는 집합은 하나의 큰 그룹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단수, 얘는 이게 네 명이야, my family가. 그러면 한 명 한 명 개인의 그거를 강조해서 복수로 씁니다. 복수치 그거야. 다음, 셀 수 없는 명사는 첫 번째, 하나밖에 없는 거, 고유한 거. 한국. 정서희. 특별한 사람, 양선우. 어? 어? 그지?
여기 있네. 서울, 마운틴 에버레스트, 코리아 이런 거. 다음에 아! 에디스는 고유명사인데 왜 어디 썼냐? 이거 같은 사람을 말해. 그죠? 여기 저기 표현할게요. 이거 나는 에디슨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오늘 쓰면 적듯이 되는 거예요. 같은 사람. 뭐 에디슨 같은 사람. 고유명사인데 한 명밖에 없는데 내가 언서인 이런다. 우리나라에는 아이돌이 많죠. 언서인 그럼 언서인 같은 아이돌. 다음에 추상명사. 추상은 추상적 개념. 예를 들면 사랑, 행복, 꿈, 우정, 목탁. 아 목탁은 할 수 있겠다. 다음 물질명사. 자 물질명사의 정의는 뭐냐면 일정한 모양이 없는 애들. 일정한 모양이 없는 애들. 금. 나 제일 좋아요. 그래서 금. 그죠? 일정한 모양이 없잖아. 그래서 금 메달 동그랗죠. 금바. 네모나죠. 금반지. 팔찌. 귀걸이. 목걸이. 오케이. 자, 이렇게 명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 여기 밑에 단 셀 수 없는 물질 명사 여기 살펴볼게요. 셀 수 없는 물질 명사는 그러면 소빈이 셀 수 없는 명사는 영원히 셀 수 없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쓸 수 있어. 어떻게 쓰냐? A cup of coffee. 커피를 셀 수 없지만 셀 수 있는 단위인 a cup of를 붙여서 셀 수 있어. 커피 한 잔.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주스 셀 수 없지만 두 잔 이렇게. 그래서 얘는 셀 수 있는 거니까 글래스에 ES가 붙어야 되죠. 두 잔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 케이크 셀 수 없지만 네 조각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그 다음 종이 한 장, 종이는 셀 수 없지만 a sheet of를 붙여서 한 장. 그러면 명사의 복수형 어디 붙이냐? 보통은 S나 ES 붙이죠? 어떤 경우에 대부분 S를 붙이는데 어떻게? 발음이 S랑 비슷한 애들. 이런 애들. 이런 애들 뒤에 ES를 붙이죠. 자, 그리고 여기 요거 발표해볼게요. 브이로 끝난 애들. 얘는 어떻게 생긴 애예요? 이렇게 되죠? 어떻게 되죠? 요거는? 원래 이런 거. 자, 예를 들어 브리프야. F로 끝나면 V로 바뀌면서 ES가 붙죠? 나뭇잎. 나뭇잎. 여기 써보세요, 예시. 나뭇잎. 그 다음에 요거는 절표. 시험 볼게요. 이 매는 뭐죠? 한 명. 그렇지. 이 매는 뭐죠? 남자들. 그렇지! 얘는 뭐죠? 쥐. 얘는? 쥐들. 그렇지. 얘는? 이빨. 얘는? 이빨들. 나왔다. 얘는? 발? 얘는? 발들? 얘는? 아이. 얘는? 아이들. 얘는? 물고기. 얘는? 물고기들. 자, 여기. 지금 뜻 써보세요. 터미니가 불러준 뜻. 터미니가 지금 불러준 뜻. 써보세요. 왜? 잘하는데 왜? 왜 비웃어? 무슨 일이야? 뭐가 웃긴 거야, 뭐가?
그 다음 거 볼게요. 대명사. 있음 말고요. 대명사까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문제 조금 풀어보자. 대명사는 보시면 인칭대, 첫 번째 인칭대명사라는 건 사람을 칭한다고, 인칭, 사람을 칭한다. 그래서 사람을 대신받는 거야. 그래서 1인칭, 2인칭, 3인칭. 그리고 얘는 단순이야, 복순이야. 그리고 주어 자리에 쓰이는 애야. 주어 자리에 쓰이는 애를 주격이라고 하죠.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애는 목적격이라고 하지. 그리고 소유격은 뭐냐? 소유격은 그 뒤에 명사를 수식해주는 애는 소유격. 그래서 명사 커즈를 수식해주는 애니까 얘는 소유격. 두 번째는 지시. 지시라는 건 명사 대신 명사를 대신한다.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 준다가 대명사인데 지시라는 건 가리키다, 가르치다. 가르치다는 티치고요. 가리키다는 건 포인트 찍는 거야. 저거 이렇게 가리키는 걸 지시라고 해. 그래서 저 사람, 저 옷. 그래서 가까이 있는 건 디스, 멀리 있는 건 댓. 물건도 가까이 있는 거 이것, 가까이 있는 사람 이 사람, 멀리 있는 것 저것, 멀리 있는 사람 저 사람. 이거의 복수형이 these. 그래서 물건 가까이 있는 거 여러 개, 이것들, 이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얘도 복수형이에요, those. 그래서 멀리 있는 저 물건들 여러 개, 저것들, 멀리 있는 저 사람들. 그리고 it의 복수형이 they죠. they는 두 개가 다 돼요. 사람도 되고 물건도 되는데 it은 사람은 안 돼. 물건만. 그래서 지시대요. 가까이 있냐, 멀리 있냐, 단수냐, 복수냐. 다음에 제기대명사는 선생님 여기다 표로 그려볼게요. 표로 그리세요. 제기대명사라는 건 끝에 셀프가 붙는 거, 혹은 셀프의 복수형 셀브즈가 붙는 걸 제기대명사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거 1인칭 단수 는 어떻게 쓰냐? myself, 나 자신.
여자면 herself. 그녀 자신. 그리고 it이면 itself. 그것 자체. them. 3인칭은 복수는 다 they이니까. 그죠? 그래서 얘는 themselves. 그리고 뜻은 두 개야. 사람 하나, 사물 하나. 그래서 그들 자신, 그 다음에 그것들 자체. 이렇게 뜻이 두 개예요. 이거 you see는 이렇게 해서 시험 볼게요. 좀 왔다 갔다 해. 1인칭 단수는 소유격에다가 셀프를 붙이고 2인칭도 소유격에다가 붙이는데 3인칭은 갑자기 힘 이렇게 그죠? 붙이고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돼요. 나머지를 꼭 벌을 수 있는 거야. 나머지일 때
아더리 나머지입니다. 그 저거 붙어 있기 때문에 아 나머지구나. 총 두 개가 있었구나. One, the other.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총 세 개가 있어. 빨간 거 하나, 노란 거 하나, 흰 거 하나 이렇게 있어. 그러면 빨간 거 뭐라고 해야 돼? 원이죠. 그럼 노란 거 뭐라고 해야 돼? 노란 거 뭐라고 해야 돼요? 얘는 나머지 하나 아니죠? 흰색이 있으니까. 그치? 그럼 얘는 뭐라고 해야 돼? 어나더라기라고. 다른 또 다른 하나. 또 다른 하나. 그럼 나머지. 얘가 나머지죠? 그러니까 덜 붙이고 나머지 한 개 얘가 뒤에 하더라. 자, 마찬가지 총 세 개가 있어. 해볼게요. 똑같이. 빨간색 하나가 있고, 노란색 하나가 있고, 흰색이 하나 있어. 빨간색 하나를 원이라고 해. 그럼 이렇게 두 개를 묶으면 뭐가 되죠? 아들스. 오, 좋아. 아들스인데, 나머지니? 나머지니, 나머지가 아니고. 얘 빼고 나머지야? 나머지잖아. 그럼 뭘 써야 돼? The others. 됐죠? 그러면 요거는 총 다섯 개를 해볼게요. 이렇게 있어. 자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 원이라고 할 수 없잖아. 한 개가 아니니까. 뭐라고 그래? 싸움. 얘는 뭐라고 해? 이게 뭐라고 해야 돼요? 다섯 개 중에 세 개를 써, 두 개를. 아저씨. 어, 근데 더? 어. 그래서 뒤에 아저씨. 맞죠? 뭐가 있어요? 총 다섯 개가 있어.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요거는 싸움. 얘는 얘를 뭐라고 해야 돼요? 얘는 아더스인데 앞에 덜 붙일 수가 있어 없어? 나머지야? 이 두 개는 나머지예요? 아니지. 얘가 있잖아. 그래서 얘는 나머지 덜 못 붙이죠. 그래서 얘는 아더스. 싸움. 아더스.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가 될 때 세 개를 빼고 다섯 개 중에 두 개만 남잖아. 맞지? 이게 나머지잖아. 나머지일 때만 덜 붙일 수 있어. 얘는 덜 못 붙인 이유는 두 개가 나머지가 아니야. 한 개가 남아있어. 그래서 덜 붙여. 복수면 S를 붙여. 복수가 아니고 단수면 S를 안 붙여. 그러면 3, 4번은 다 했어요. 그려보세요. 잘했어요. 자, 얘 그린 거 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지금 물어보셔야 돼요. 집에 가면 더 이해가 안 될 거야. 지금 물어보세요, 지금.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봐봐, 이거 잘못 그렸는데? 빨간 거는 원, 노란 건 another. 얘가 나머지니까 the other.